사과. 한마디로 말해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들어봅시다. 근데 허황 씨는 한국어 공부도 기숙사에서 하고 식사도 기숙사에서 해요? 아니요, 공부는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하고 식사는 보통 학생회관 식당에서 해결해요. 저는 빨리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하고 싶은데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면 집중도 잘안 되는 데다가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공부한다면 후엉 씨 4급 합격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후엉 씨는 도대체 언제 놀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체육대회 때 유학생 대표로 뛰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안동 하회마을로 문화연수 가는데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수다도 떨면서 신나게 놀려고 해요. 아무튼 후엉 씨를 보면 참 대단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놀기면 놀기 등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말이에요. 후엉 씨는 한마디로 말해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아이고, 팔방미인이라니깐 기분은 좋은데요? 괜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